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모든 신문들 또 방송들이 그것을 취재해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원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 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분 married up 이란 표현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주 금요일에 코리아 헤럴드에 연재를 씁니다. 이 연재를 보통 2주 전에 원고를 넘기기 때문에 이 원고는 넘어갔어요. 6월 3일자에 나올 건데 그때쯤 되면 이게 또 정보가 무척 오래된 정보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유튜브로 먼저 올려드립니다. 시사성 있는 건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일반 영어 표현은 또 연재를 써도 오래 가는데 하루라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리업이라는 표현을 말했다고? Oh no! 아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제 언론에 하도 그렇게 나와서 원문을 들어보는데 제가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 했나? 근데 이분이 마이크를 대고 막 이렇게 크게 한 말이 아니라 어르신이죠.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이분이. 근데 마스크를 쓰고 하는 말이라 잘 안 들려요. 한번 들어보죠. Because my wife's something to come.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프레지던트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둘 다 결혼해서 신분 상승해서 이렇게 안 말했어요. 이게 이 말로 안 들렸어요. 이 말로 안 들리죠, 지금. 이걸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들렸어요. 이 정확한 대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인 EBS 선생님 주치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 이렇게 썼어요. We both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갑자기 스테이션이 왜 나오지 그랬어. We both blah blah station. 그렇게 들렸죠?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은 반복이 생명이에요. 알았죠? 들어보죠. Because 보면 이때 여러분 way라는 표현이 이게 만만치 않은 표현입니다. way는 부사예요. 예, 부사여서 우리 지금 지위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결혼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쉽게 말하면 married up이라는 표현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결혼 잘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제 그런 취지예요. 여기서 스테이션은 바로 내 존재의 위치예요. 이때도 또 어려운 게 이게 00사전식 풀이로 이 플레인이 뭐냐? 플레인이 레벨이에요. 레벨. 그래서 내 현 수준보다 결국 높게 잘 돼서 결국 결혼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도 지켜세우고 서로 아주 좋은 사이에 그런 만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arried up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낮에도 친구가 또 오기도 하네요. 하여튼 반갑고. 자, 그래서 이 married up을 제가 00사전식 프리로 이제 아까 정리도 해보기도 했는데 예문을 이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married up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근데 대통령이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 많이 쓰는 표현이 married up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예문을 보겠는데요. 이 예문의 뜻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누군가와 결혼한다. 근데 더 매력적이고 더 머리 좋고 더 능력 있는 더 높은 클래스의 그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와 비교해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married up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도 이제 above our station, married above our station이 그 표현인데 way를 썼으면 이거 엄청 높인 거. way가 상당히 이런 뜻이에요. 이게 길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번역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way는 야 저기 저 뒤에, 이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way in the back. 저기 저 뒤에 하면은 저쪽 뒤에 할 때 in the back이 아니라 way in the back. 저기 저 뒤에 아득히 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장가 가서 엄청나게 신분 상승했어요. 이게 좀 김건희 여사 좀 예쁘게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런 칭찬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여자가 미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보죠. 그는 항상 농담을 한다. 그가 그의 와이프랑 외출을 할 때 어떤 농담을 하냐면, 그는 결혼해서 출세한 상태라고. 결혼으로 신분 상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 결혼해서 신분 상승했단 말 좀 하지 마요. 근데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서 정착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내가 저 여자 만나서 출세했어 이랬는데, 여자 입장에선 그런 말 하지마, 나 그러면 나랑 비슷하거나 비슷하지도 못한 사람과 결혼한 내가 그 입장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죠. 남자와 여자 입장이. 자, 근데 이 똑같은 메리업을 추상적으로 발전시키면 통합하다, 두 가지 어떤 것들, 요소를 통합하다, 서로 유익한 방식으로 통합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기술을 첨단 기술과 통합했다. 블리딩 엣지가 최첨단, 커팅 엣지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과 통합을 하여 결국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현대적이고도 영구적으로 오래가는 그런 제품을 만듭니다. 그럴 땐 이게 연합하여, 결혼이 사실 연합이죠. 이제 그 느낌으로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합병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을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회사의 강점을 합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합병이 우리 두 회사의 장점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더 좋은 체험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메리업이 아까 뭐 신분 상승, 결혼해서 신분 상승하는 것도 되지만 연합하다 이런 느낌으로, 결혼이 원래 연합이니까 위드랑 어울려서 이제 잘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부합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원자로는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럴 때 이제 with랑 잘 어울려서 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력서는, 여러분 지금 토익 공부하는 분이 제 시청자들이 많죠. 그럴 때 이것도 잘 봐요. 당신의 커리큘럼 vitae, 그걸 줄임말이 CV야. 여러분 레즈메만 아시면 안 돼. 레즈메는 뭐 이력서로 미국에서 많이 쓰이지만 영국에서 CV 이거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 토익 공부하는 분, 또 토익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외국에서 공부하실 분, 일하실 분은 CV 하면 이력서예요. CB랑 달라요. CB는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고 CV로 이제 나갑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당신의 그 이력서는 변경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직무설명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저도 알아요. 이 김대균 학원에서 강사 구함, 뭐 직원 구함 하면은
이력서가 날라오는데 딱 보면 야 이거는 우리 학원을 위해서 쓴 게 아니구나. 아무데나 그냥 다 그냥 여기저기 집어넣으려고 쓴 거구나.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직무설명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아 저는 이래서 김대균 학원에 맞는 그런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그래야 그 사람이 좀 성의 있는 이력서를 썼다고 생각해서 뽑을 마음이 있죠. 그렇죠? 직무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 설명 그리고 이 CV는 커리큘럼 비타 이렇게 읽습니다. 커리큘럼 비타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 연재가 곧 이어지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나중에 코리아 헤럴드 연재에서 보시고 여기 대본이 메리드 업이 아니라 지금 합쳐진 것이 바로 요 표현이란 거 이걸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Your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바로 이렇게 말을 했지 뭐 married up 이 표현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통해서 배운 교훈은 언론이 그냥 막 떠든다 그러면 그걸 그냥 믿는 경향이 있고 기자분들 아, 죄송합니다만 한 분이 쓴 걸 또 따라 또 이렇게 베껴 쓰고 해가지고 다 그냥 married up으로 나오는데 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걸 그래도 제가 최초로 공개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 또 원어민 친구의 또 확인을 통해서 이게 더 확실 아무리 들어도 아닌데 이게 married up으로 안 들리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했나 알고 보니까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married up과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됐어요. 아셨죠?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여러분 항상 고정관념을 깨고 의심도 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십시오. 우리 같이 더 크게 성공해 나갑시다. Thank you. See you again. Bye. 들리죠? 들려야지. 안녕.